please. I would like a burger and a Coke, please. Anything else? That's all. That's all. For here or to go? For here. 배고픈 멍멍이와 야옹이가 버거 하우스, 버거 하우스에 도착을 했어요. 야옹이가 먼저 주문을 하네요. 지난 시간에 야옹이가 뭘 먹고 싶다고 했었죠? 맞아요. 야옹이는 I want a burger 라고 했어요. 버거. 그럼 어떻게 주문하는지 볼까요? Next, please. Next. Next는 다음의 라는 뜻이에요. Please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공손하게 말할 때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버거하우스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주문을 할 때 주문받는 점원이 뭐라고 말하죠? 줄을 쫙 서 있을 때. 다음 분 주문하세요. 다음 분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바로 영어로는 next please랍니다. 그럼 우리 이 오리 점원이랑 점원 오리랑 연습해 볼까요? Next please. 선생님이랑도 next please. 자, 이제 야옹이가 주문을 해요. I would like a burger and a Coke, please. I would like. I would like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를 원한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I want와 더 비슷한 말이에요. I would like. I want. 비슷한,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I would like는요. 나는 뭐뭐를 원해요. 뭐뭐를 원할까요? A burger. A는 숫자 1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버거 하나. And 그리고 a Coke. Coke는 맞아요. 콜라예요. 우리말로는 콜라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Coke. 콜라 하나. Please, 부탁합니다.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길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은 잘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 야옹이랑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would like a burger and a Coke, please. 버거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선생님이랑 말해 볼게요. I would like a burger and a Coke, please. 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점원이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그거 외에, 그 외에 뭐 또 필요한 거 있나요? 더 주문할 거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Anything else?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알아두세요. 연습해 볼게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야옹이는 아니요, 그게 전부예요. That's all. That's는 that is를 줄임말이죠.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 무엇일까? All, 전부. That's all 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라는 뜻입니다. 야옹이랑 연습해 볼까요? That's all. 선생님이랑 That's all. 그랬더니요. 점원이 이상한 암호 같은 질문을 해요. For here or to go? For here. 여기를 위해서요? Or 아니면 to go. 가기 위해서요? 여기를 위해서요? 아니면 가기 위해서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할 때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가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싸가지고 가는 걸 take out 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to go를 더 많이 쓴답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For here or to go? 선생님이랑도 해볼까요? For here or to go? 야옹이랑 멍멍이는 여기서 먹을 거죠. 그러니까 For here.
여기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함께 말해볼까요? For here. 선생님이랑도 해볼까요? For here. Excellent.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핵심 문장 퀵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를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주 간단했는데. 그렇죠. That's all. That's all. 자, 그럼 우리 버블비 불러볼까요? 버블비! Hey, everybody. Let's practice. This time, I'll be first. Next, please. Anything else? For here or to go? Wow! Excellent! Let's practice one more time. You're first. I would like a burger and Coke, please. That's all. For here. Excellent! You guys did a very, very good job! Next.